1876년 11월 미국의 잡지 하퍼스 위클리 20호에는 뭔가 좀 독특한 그림이 실렸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단상 위에 서서 마치 소나 양처럼 여자의 목에 줄을 채운 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고삐가 채워진 여성은 표정을 찌푸린 채 남편의 시선을 피하고 있는 모습의 그림이었죠. 이 그림이 실린 하퍼스 위클리 잡지에서는 이 행위를 신기한 관행이라고 할 만큼 당시에는 자주 있었던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에 나온 사람들은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던 것일까요? 17세기 유럽의 여성들의 삶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비참했습니다. 유럽 남자들은 여성들이 원래부터 강렬한 욕망을 가지고 태어나 착한 남자들을 타락시키는 악마의 자식들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당시 성직자들 역시 여자들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성들을 원죄의 원흉인 이브의 딸들이라고 하면서 매우 역겨운 생물이라고 여겼으며 여성들에게 혐오감을 가졌을 정도였죠. 거기다가 배를 타는 선원들은 여자들이 배를 타는 것 자체를 재수없고 불길하게 여길 정도로 여성들은 극심한 차별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부자이든 가난하든 모든 여성들은 남자의 소유물 또는 남자의 재산 딱 그 정도로 여겨졌죠. 그렇게 여성들은 결혼과 동시에 남성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소나 돼지, 양 등 가축들에 대한 재산세를 낸 것처럼 아내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매겨졌을 정도였죠. 이는 바로 국가조차도 아내를 남편의 재산으로 인정한 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거나 학대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았고 심지어 어떤 남자는 아내에게 매춘을 강요했다고도 하죠. 남편이 돈을 벌지 않아 가족들이 굶을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도 이혼이나 다른 법적 보호 같은 것들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딸이 태어나도 아버지의 재산으로 간주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들은 딸의 의견은 무시한 채 돈을 더 많이 주는 남자에게 판매하듯이 딸을 시집을 보내버리기도 했죠. 이는 거의 딸을 판매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그 당시 아내는 소유물에 불과했기 때문에 남편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아내를 팔 수 있었습니다. 처음 말한 하퍼스 위클리 잡지에 나온 그림도 사실 남편이 아내를 판매하려고 경매에 붙였던 것이었죠. 이 아내 판매는 17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영국과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는 흔하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한 역사학자에 따르면 1700년대부터 1800년대까지 팔려간 아내의 수는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만 400여 건에 달했고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아내 판매가 이뤄진 경우는 더 많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아내를 팔기로 마음먹은 남편은 지역 신문에 광고를 내기도 했고 아니면 아내의 목에 고삐를 매단 채 경매장으로 끌고 가 경매로 판매를 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소나 돼지 같은 가축을 팔 때와 같이 몸무게를 잰 뒤 무게에 맞게 금액이 정해진 것처럼 아내를 판매할 때도 주로 그렇게 가격 책정을 했죠. 아니면 그냥 물건 판매하듯이 아내의 장점을 쭉 나열하고 얼마의 가격을 받겠다고 하며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내를 판매하는 것도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내 판매만이 가난한 부부가 이혼을 할 수 있는 가장 편하고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20세 이하의 남녀는 부모의 동의하에 결혼이 가능하다라는 결혼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평균적으로 남자는 14세 이상, 여자는 12세 이상이면 마음대로 결혼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 나이에 결혼해 일자리도 못 찾아 가난하게 사는 부부가 많았고 그러면서 이혼하려는 부부도 많아졌다는 것이죠. 또한 남편은 자신의 도박빚을 갚기 위해 아내를 팔기도 했으며 찢어지게 가난하다 보니 먹고 살기가 힘든 경우에도 딸이나 아내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숨의 위협이 될 정도로 남편에게 폭행당하지 않는 한 여성에게는 이혼에 대한 권리가 쉽게 주어지지 않았죠. 그렇다고 해서 남자들의 이혼이 쉬웠던 건 아니었는데요. 만약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 각각 약 2,300만 원 정도의 소송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당시 대부분의 가난한 평민들은 엄두도 못 낼 정도였던 것이죠. 이에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이 복잡한 이혼 절차를 밟을 바에는 그냥 아내를 팔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이나 재산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 아내 판매 가격은 싸게는 술 한 잔부터 비싸게는 100파운드까지 다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돈을 받은 남편이 여성들을 묶은 고삐를 그녀를 구매한 남자에게 넘기면 그때부터는 여성에 대한 소유권이 구매한 남자에게 넘어간 것이라고 하죠. 의외인 점은 상류층의 귀족 남자들은 사람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하층민의 미개한 짓이라고 생각해 반드시 없애야 할 풍습 중 하나라고 여겼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점은 귀족들 역시 아내를 남성과 같은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간혹 귀족 남자 중 아내는 이래야 한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너무 심하게 박힌 남자는 어린 고아 소녀를 구매한 뒤에 자신의 여성관에 맞게 키우고 소녀가 나이가 들면 아내로 삼기도 했죠. 이런 해괴하고 망측한 짓은 영국의 시인이자 노예제 반대를 외친 운동가 토머스 데이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 상류층 남자들도 별 문제가 없다고 여겼는지 토머스 데이가 이런 짓을 해도 방관했다고 하죠. 토머스 데이 외에도 많은 귀족 남자들이 이런 요상한 짓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점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자신을 팔아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는 점인데요.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거나 바람을 피고 있는 남자에게 팔려가기 위해서 남편에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매도 증서에 기록된 내용에 따르면 판매를 당한 어떤 아내들은 남편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에 슬퍼한다거나 열받아 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했다고도 기록되어 있죠. 이런 아내 판매는 19세기 중반에 들어서야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여성 인권 운동가나 판매 행위를 미개하다고 생각한 상류층 사람들이 여성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해졌고 그러자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1857년에는 부부가 합의하에 이혼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면서 아내 판매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죠. 지금 이런 짓을 하면 바로 감옥으로 직행할 것 같지만 확실히 과거에는 별의 별일이 다 있었던 것 같네요.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영국 및 유럽에서 있었던 아내 판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난번에 조선시대에 모순된 성문화를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여성들에게는 엄격한 정절을 강조했던 반면 왕과 양반 남자들은 수많은 첩을 거느리면서 마음껏 성욕을 해소하고 다녔었죠. 이는 중세 유럽에서도 비슷했었습니다. 유럽 여러 국가에서는 여성을 재산으로 여겼으며 여성의 순결을 무엇보다 중요시했던 것이죠. 결혼 전 순결을 지키는 것을 강조했던 것만큼 만약 자이든 타이든 간에 순결을 잃은 여성들은 남자들에게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여성들은 자신이 살던 동네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기 시작했죠. 그리고 먹고 살 길마저 막막해지자 결국 동네를 떠나 큰 대도시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했고 살아남기 위해선 몸을 파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와는 반대로 남자들은 결혼 전이든 후든 쫓겨날 일은 없었고 아내로부터 충족할 수 없던 성적 욕망을 다른 여성으로부터 찾기 시작했죠. 경제력을 갖추고 있던 남자들은 도시로 흘러들어온 여성들과 쿵짝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그렇게 도시에서 매춘이 성행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인구가 적은 시골에서는 마을 사람들끼리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어느 집에 수저가 몇 개인지 포크가 몇 개인지도 다 알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동네 여성이 그곳에서 매춘을 하기엔 아무래도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덕에 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도시에서 사는 많은 수의 사람들 출신지 또한 달랐던 덕분에 더 쉽게 매춘이 이루어졌고 그만큼 도시는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매춘은 얼마 안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매춘은 또 다른 문제를 해소해주는 것도 있었으니 당시 유럽에서는 강간 범죄가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범죄를 그나마 조금 억제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매춘이었죠. 게다가 도시에 살던 대부분의 남자들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결혼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미혼 남성들의 주체할 수 없는 욕망을 배출할 수 있는 곳 역시 매춘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고대 그리스에서는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하면서 영혼이 해방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선 육체의 순결이 꼭 필요하다고 사람들을 가르쳤고 기독교에서도 육체관계를 죄악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많은 기독교 성인들 역시 순결을 지키는 것을 강조했었죠. 거기다가 부부 사이의 관계 외의 모든 관계는 죄악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렇지만 남자들의 성욕이 끝이 없기 때문에 적절히 성욕을 해소시켜주지 않으면 동성애나 수간, 강간 등 더 큰 죄악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 매춘부라는 존재가 교회 입장에서는 없애버려야 할 존재이기도 한 동시에 사회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매춘부들은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천하고 더러운 존재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죠. 그러자 교회에서는 일정 구역에서만 매춘을 허가했고 매춘부들은 특정한 옷차림을 하도록 해 일반인 여성들과 구분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11-12세기에 접어들자 농업이 발전하면서 생산성이 높아졌고 그에 따라 상업과 교역 등이 활발해지면서 도시의 규모가 점점 커졌으며 이에 또다시 도시 내의 매춘이 문제가 되었죠. 그리고 왕의 권력이 강해지면서 교회와 함께 이 매춘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매춘에 종사하는 매춘부들과 포주 등의 사람들을 도시 밖으로 추방해버리는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수많은 유곽들을 폐쇄해버렸던 것이죠. 하지만 추방된 사람들은 도시의 성문 밖과 성벽 주위에서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무분별하고 난잡하게 유곽을 다시 여러 매춘을 이어나가는 역효과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정부에서는 도시의 가장 눈에 띄지 않고 구석진 구역을 홍등가로 설정해 그들을 다 몰아넣어 그곳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다시 바꿨죠. 그리고 허가를 받은 유곽에서만 영업이 가능했고 만약 이곳을 벗어나 사적으로 매춘을 할 경우에는 엄벌로 다스렸습니다. 이때부터 매춘부들은 홍등가 안에 갇혀 살다시피 했고 잠깐이라도 이곳을 벗어나 다른 곳에 갈 때는 반드시 매춘부만의 특정한 복장을 하도록 강요받았죠. 그 외에도 상류층 여성들만 이용하던 고급 옷감이나 값비싼 장신구들을 착용하지 못하게 금지시켰으며 매춘부들에게 허용된 것은 굉장히 외설적이고 야한 옷만을 그들의 복장으로 규정해버려 다른 일반 여성들과 차별이 되게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매춘부들이 스스로 수치심과 죄의식이 생겨 그것을 그만두게 하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더 큰 이유는 그들은 더럽고 불결한 사람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길을 갈 때 이들을 피해갈 수 있도록 표시를 한 것이었죠. 거기다가 매춘부는 누군가를 고소 고발하지도 못했고 심지어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할 권리마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매춘으로 번 돈은 자신의 소유가 되었지만 손님에게 돈을 내라고 강요하지는 못했으며 강간을 당하더라도 피해자로 인정받지도 못했고 그렇게 그들은 가축보다 못한 대접을 받았던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그녀들을 심하게 차별해 매춘을 그만두게끔 만들려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춘은 나날이 번성해 갔는데요. 그러다 1400년대쯤부터는 정부에서 나서서 여러 유곡들을 인수해 직접 공창을 운영하기까지 했죠.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공창을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매춘을 없애려던 정부가 갑자기 이러한 행동을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로는 이때쯤 유럽에서는 흑사병이 창궐해 인구가 급속도로 줄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들이 동성애에 빠지지 않고 이성과의 관계에 눈뜰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매춘을 권장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구 증가를 노렸던 것입니다. 또한 매춘을 나라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재정 수입도 늘리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죠. 심지어 로마 교황청에서도 대대적으로 공창을 만들어 거기서 조달한 자금으로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을 하는데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공창제를 실시하면서 매춘을 일정한 수준에서 제한하고 자신들이 통제하면서 도시 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창 외에도 불법적인 유곡의 규모는 나날이 커졌고 지정된 구역 밖에서도 공공연히 매춘은 일어났습니다. 매춘부들의 복장 규정도 잘 지켜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매춘부들의 야하고 외설적인 복장은 일반 여성들에게 유행하기까지 했던 것이죠. 15세기에 들어 르네상스 시대가 되고 신항로 개척과 대외무역이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도시는 나날이 발전의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크게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의 상인과 군인 또는 종교인들이 육지와 바다를 통해 도시로 유입되면서 매춘은 황금기를 맞게 되었으며 없어서는 안 될 도시의 한 부분이 되어갔죠. 이에 정부와 교회에서도 매춘을 근절하기보다는 이것을 인정하고 이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비로소 매춘부들의 법적 지위도 올라갔고 예전에는 받을 수 없었던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이러한 황금기를 거쳐 16세기에 들어서면서 매춘은 점점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매춘이 비록 사회 안정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라 인정되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매춘은 떳떳하지 못한 직업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또다시 부부간의 성생활 이외의 혼외 관계는 죄악시하였고 그렇게 도시 내의 유곡들을 폐쇄해 나갔던 것입니다. 또한 15세기 말에 처음 발병되었던 매독이 무서운 속도로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이로 인해 엄청나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그런데 이 매독이 남녀가 관계 시 전염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면서 매춘부들은 전염병을 옮기는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렸던 것입니다. 게다가 16세기 중후반이 되어서는 유럽 경제가 기울어지다 못해 풍비박산이 나고 있었기 때문에 홍등가를 찾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버렸죠. 이때부터 유곡이나 홍등가들은 대대적으로 탄압을 받아 폐쇄되었고 매춘부들 역시 추방당하거나 격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춘에 대한 처벌도 매우 강력해지자 매춘부들은 어둡고 깊은 곳으로 몸을 숨겨 영업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것이 현재까지 이어진 것이죠. 지금 유럽의 어떤 나라에서는 매춘이 합법이 된 나라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재미로 알아본 과거 유럽의 매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옛날 귀족들 간에 도저히 말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이 생겼을 경우 무기를 들고 결투를 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 명의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도전자가 상대에게 장갑을 던지면 상대방은 도전을 받아들였다는 증거로 그 장갑을 주었죠. 그 이후 결투를 시작해서 승리한 쪽의 주장이 올바른 것으로 인정해줬다고 합니다. 보통 결투라고 하면 남성들의 대결만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시절 여성들 간에도 결투가 있었으며 때로는 남성들의 그것보다 더 무자비해서 결투하던 두 여성이 현장에서 모두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죠. 심지어는 상의를 모두 벗고 화끈하게 한판 승부를 벌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살벌하기 짝이 없었던 중세시대 여성들 간의 결투입니다. 결투는 11세기부터 20세기까지 폭넓게 존재했는데 결투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귀족이나 문인 등의 상류층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빠서 이런 뻘짓을 할 시간조차 없었다고 하죠. 그래서 결투 문화는 유럽의 잉여 귀족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딱히 하는 일도 없이 놀고 먹는 귀족이 늘어날수록 결투가 증가했다는 것인데요. 근데 이전에는 어린아이들의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귀족들은 평민들보다 좋은 음식을 먹고 청결한 환경 속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존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평균 수명도 귀족층이 훨씬 길어서 대부분의 평민들이 40에서 50대에 죽는 반면 귀족들은 7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하죠. 이렇게 늘어난 귀족들은 평소에는 놀고 먹는 대신 전쟁이 일어나면 장교 신분으로 전쟁에 참여해서 외적의 침입을 막는 것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귀족의 수가 남아돌았지만 전쟁이 일어난 시기에는 병력을 지휘할 장교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를 잃고 검술을 배운 귀족들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졌죠. 때문에 전쟁 중이거나 전쟁의 위험이 심각할 때 결투를 신청하는 것은 세상 물정 모르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비춰졌고 전쟁 영웅이나 군에 몸담고 있는 이들에게 결투를 신청하는 것 또한 매우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어찌 보면 신분제 사회에서 당연한 일일 수도 있지만 결투는 모욕한 사람이나 모욕당한 사람 모두 같은 신분인 상황에서만 이루어졌는데요. 귀족의 경우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 모욕당했을 때는 결투를 신청할 것도 없이 그냥 하인을 시켜서 상대를 두들겨 패버리면 그만이었다고 하죠. 또 양쪽 모두가 대결을 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결투가 성립되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에게 모욕당했을 경우는 보통 대리인을 시켜서 결투를 하지만 굳이 여성 본인이 결투를 하고 싶다고 할 경우에는 남자에게 몇 가지 페널티를 주고 결투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장 흔하게 쓰인 방법은 남자만 좁은 구덩이에 빠진 상태에서 여성과 대결하거나 남자의 한쪽 손을 등 뒤로 묶은 채 결투를 하는 것이었죠. 15세기 독일의 소드마스터로 유명한 한스 타로퍼가 쓴 책을 보면 당시 남자와 여자의 결투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자의 경우는 지금의 스타킹과 비슷한 것 안에 돌을 넣은 채 그것을 손에 들고 싸웠고 남자의 경우 결투 시간 동안 절대로 구덩이에서 나올 수 없었으며 허리까지만 내놓은 상태에서 상대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 외에 여자들끼리 대결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죠. 1792년 런던의 알메리아 브레톡과 엘핀스톤 부인은 서로 친구 사이였지만 알메리아 브레톡이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있었다는 것을 엘핀스톤이 알게 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한 끝에 결국 결투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때 두 여성은 치마 아래에 입는 여성용 속옷인 패티코트를 입고 싸웠기 때문에 이 싸움을 패티코트 결투라 부르기도 하죠. 그녀들은 런던의 하이드파크에서 마치 서부의 총잡이처럼 1대1 권총 승부를 벌였는데 둘 다 권총이라고는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의 총알이 다 떨어지도록 단 한 발의 총알도 맞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 두 사람은 칼을 뽑아들고 대결을 했는데 치열한 결투 끝에 브레톡이 엘핀스톤 부인의 팔을 찌르면서 피가 흘렀고 엘핀스톤 부인이 항복 후 브레톡에게 사과하면서 결투가 끝났다고 하죠. 결투를 벌였던 두 사람은 이후 다시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18세기 프랑스 파리의 사교계에서는 파티에 참석하는 사람들 중 누가 VIP인가를 놓고 여성들끼리의 싸움이 자주 일어났다고 하죠. 여태까지 자기보다 위라고 생각했던 여자가 알고 보니 자신보다 아래의 서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서로 씩씩거리며 정원으로 가서 한바탕 결투를 벌이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무기는 주로 핸드백의 감축이 딱 좋은 크기의 칼을 썼다고 하네요. 그중 기록에 남아있는 결투로는 마드모아젤 드 기네스와 마드모아젤 디구이온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파티에 서열을 놓고 결투를 벌인 결과 드 기네스는 팔에 부상을 입었고 디구이온은 목에 부상을 입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어느 쪽이 승리했는지는 기록에 나와있지 않다고 합니다. 1892년 오스트리아의 한 신문에는 비엔나 뮤지컬 및 연극전 시회의 명예회장인 파울린 메테르니 공작 부인과 전 시회의 여성위원회 위원장인 칼만세이 백작 부인이 유럽의 소국인 리히텐슈타인의 수도 파두치에서 결투를 했다는 기사가 실렸는데요. 두 여성은 어떤 이벤트를 위해 장식될 꽃의 배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무서운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는데 토론이 점점 격렬해지면서 끝내 결투가 벌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남자 대 남자의 결투만큼은 아니더라도 당시에 여성끼리 결투를 하는 일이 그리 드물지는 않았지만 이 결투가 큰 화제가 되었던 이유는 바로 두 명의 여성이 상의를 완전히 벗고 결투에 임했기 때문인데요. 그녀들이 마치 격투기 선수들처럼 상의를 벗고 싸우게 된 이유는 바로 의료진으로 대기하고 있던 루빈스카 남작의 제안 때문이었죠. 보통 여성들끼리 결투를 할 때는 드레스를 입은 채로 하는 일이 많았으며 혹시나 옷이 걸리적거려서 벗게 되더라도 최소한 속옷인 코르셋 정도는 입고 결투하는 것이 19세기 말의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루빈스카 남작이 결투를 하는 도중 칼에 찔린 상처로 옷이 말려 들어가면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그녀의 조언을 들은 두 사람이 상의를 완전히 벗고 결투를 하게 된 것인데요. 심판으로는 슈바르첸베르크 공주와 킨스키 백작 부인이 참관했으며 먼저 상처를 내는 사람이 승리하는 퍼스트 블러드룰로 무려 3회전까지 치러졌다고 합니다. 이 결투의 승자가 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는데 결투 과정에서 아나스타샤는 팔을 베었고 파울린 공작 부인은 코를 다쳤다고 하죠. 아나스타샤가 팔에 입은 상처가 더 컸기 때문에 파울린 공작 부인의 승리로 보는 의견이 더 많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상의를 모두 벗고 결투를 했다는 화제성과 역사상 최초로 귀부인들끼리만 참석해 결투를 치렀다는 사실 때문에 전 유럽에서 이야깃거리가 되었고 이후 한동안 귀족 여성들 사이에서 이런 결투 문화가 유행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1900년 멕시코에서는 한 남자를 둘러싸고 두 명의 여성들이 결투를 벌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라파엘 리켈메라는 사람이 무도회를 열었는데 그 파티에는 평소 리켈메와 애인 사이라고 봐도 될 만큼 가까운 사이였던 마르타 두란이라는 여성도 참석했죠. 그런데 평소 바람기가 심했던 리켈메는 무도회에 참석하고 있던 후아나 루나라는 여성에게 한눈에 반해버렸고 마르타 두란을 본체만 채 했다고 하는데요.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은 두란은 무도회가 끝난 후 후아나 루나에게 달려가 결투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에 두 사람은 검을 들고 결투를 하게 되죠. 전날 무도회에서 이미 두 사람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눈치채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음날 이 싸움을 구경하기 위해 모여들었고 심지어 누가 이길지 내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싸움이 시작된 뒤 2라운드에서 두란은 중상을 입게 되고 3라운드에서는 피를 너무 많이 흘리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녀의 상태를 본 루나는 두 팔을 번쩍 들고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치열한 대결을 한 결과 두 사람 모두 큰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했죠. 하지만 당시 멕시코 정부에서는 이미 결투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법 행위를 한 두 사람을 치료하는 것 또한 불법이었는데요. 그렇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고통받던 그녀들은 리켈메로부터도 버림받으면서 서로 간의 상처만 남긴 채 결투가 끝나버렸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여성들의 화끈한 한판 승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